안녕하세요. 커피 앤 클래식 애청자 여러분, 작곡가 안성입니다. 나무는 흙을 굳게 덮고 안정감 있게 서 있는 모습이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따가운 햇살을 가려주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숲속에서 산책하거나 나무들이 많은 곳에 가면 푸르른 잎들이 마음마저 푸르게 해줍니다. 나무 아래 쉬는 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무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해주듯 식목일인 오늘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케이비에스 클래식 FM 4월 5일 금요일 커피앤클래식과 함께하실 첫 곡입니다. 시벨리우스의 가뭄비 나무 작품 번호 75의 5를 마리타 비타잘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시벨리우스의 가뭄비 나무 작품 번호 75의 5를 마리타 비타잘로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식목일을 맞아 주로 나무에 관련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감상하실 곡 슈만의 미르트의 꽃 작품 번호 25의 3 호두나무를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슈만의 미르트의 꽃, 작품 번호 25의 3 호두나무를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 KBS 클래식 FM 커피 앤 클래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89.1MHz, 강원 영서 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91.1MHz를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간 리뷰. 4월을 맞이해서 가장 기대되는 음악회가 있다면 올해로 36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입니다. 올해는 총 23개의 국공립과 민간 오케스트라가 참여하고 역대 최다 해외 지휘자 참여를 비롯한 세계 유세 오케스트라 주요 단원, 국제 콩쿠르 우승 수상자 등 각양각색의 연주자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늘 저녁, 내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교향악단의 아름다운 선율이 예술의 전당을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저녁 7시 반 연주를 하는 교향악단은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1988년 창단하여 언제나 새로운 도전으로 클래식 음악계를 선도하는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이번 교향악 축제에 인상주의 작곡가의 음악들을 연주합니다. 21년과 22년 시즌 프랑스의 유서 깊은 오케스트라인 라무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임명된 앙드리앙 페리송이 주의를 맡았습니다. 협연자는 박종혜 피아니스트입니다. 더블린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2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및 최연소 연주자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라벨의 스페인 광시곡,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춘천시립 청소년교향악단이 연주했던 라벨의 어미거이 모음곡, 드뷔시의 바다를 연주합니다. 감상하실 곡 드뷔시의 바다 가운데의 이 악장, 파도의 희롱을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커의 2004년 레코딩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 2024년 교향악축제에서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곡 드뷔시의 바다 가운데 이 악장, 파도의 희롱을 사이먼 레틀이 지휘한 베를리너 필하모니커의 2004년 레코딩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내일 토요일 교향악축제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9, 서울 바로크 합주단의 연주로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2021년 수석 객원 지휘자로 임명된 최수열 지휘자가 함께하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의 프로그램은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벤데레스케의 비올라 협주곡, 그리고 베토벤의 8번 교향곡입니다. 두 명의 협연자 가운데 로베르토 디아즈는 현재 커티스 음악원 총장 겸 CEO를 맡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비올라 수석을 역임하기도 했죠. 피아노 협연자 정규빈은 김대진 교수를 사사하였고 윤희상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민행국립음대에서 유학 중입니다. 감상하실 곡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번호 5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페투오조를 크리스티안 치메르만의 피아노 헤르베르트 포운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커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페투오조를 크리스티안 치멜만의 피아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리너 필하모니코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4월 7일 일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되는 공주시 충남교향악단의 연주 소식입니다. 1990년에 창단된 국내 최초 도립교향악단인 공주시 충남교향악단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충남교향악단은 5대 상임주의자 정나라의 주의로 베버의 오페라 오이리안테 서곡, 리츠의 오보에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10번을 연주합니다. 협연자 함경 오보의 연주자는 현재 헬싱키에 거주하며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종신수덕단원으로 시벨리우스 음악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감상하셨고 리츠의 오보에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작품 번호 33을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 프랑크푸르트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면서 오늘의 주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나무 가운데서도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나무가 있죠. 감상하셨고 장일남의 비목을 베이스 영광철, 신미정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산울림 달빛아
달빛하고 흐르는 밤 홀로 선 정막함에 우러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을 알고 장일남의 비목을 베이스 영광철, 심미정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 KBS 클래식 FM 커피 앤 클래식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루마니안 랩소디 연주회가 4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나무를 심거나 나무를 보호하고 나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지정된 식목일입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는데 나무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그린 슬리브스를 런던 필하모닉 첼로 사운드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으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술 전원모, 구성 이소라, 제작 윤석광, 진행의 국립강원대학교 안성희 교수였습니다.